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김 비대위원은 조금 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내린 결심이라며 당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를 요구해 앞서 논란을 빚은 바 있었고 마포을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사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. 조금 전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.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